이 뼈가 성장할 때, 이 뼈가 성장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유기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이 뼈가 스티뮬레이션, 즉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. 우리 핸드볼과 같이 달리고 뛰고 던지고 막아내고 뭐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그럼 근육들이 계속 이완과 수축을 반복할 거 아닙니까? 그럼 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 그 부위는 계속 제가 얘기한 건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위들에서 뼈를 형성시켜 줄수 있는 세포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것이 더 뼈를 건강하게 만든다. 즉, 그것이 결국은 성장을 돕게 되겠죠. 근데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잘 분비돼야 이 뼈가 성장하고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. 이 핸드볼, 제가 근력, 파워, 스피드를 잘 활용하는 운동이다. 이러한 호르몬들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고 성장을 더 부추기며 촉진할 수 있다.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어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 움직일 때, 만약 이 학생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잠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끔 잘 맞춰진다 그러면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생활 습관이나 이런 운동에 자극되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핸드볼 운동을 통해서 성장 발달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비만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요소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. 먹는 것에 비해서 계속해서 소모해 줄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생긴 거기 때문에 비만의 위험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. 또한 가지는 굉장히 이제 내분비 계통이나 우리 몸의 이 신진대사와 관련될 것인데요. 이 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잘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계속 연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몸의 효소들, 그 호르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핸드볼 운동을 통해서 근력도 쓰고, 그 다음에 그 신경계를 써서 민첩하게, 스피드하게 뛰고, 그 다음에 심장을 써가면서 또 길게 달렸다가 또 짧게 짧게 빠르게 달렸다.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가장 몸이 좋아하는 이런 자극들을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내분비 계통이 자극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좋은 그 내분비 계통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도 정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운동을 적절히 하고 적당히 하면 뭐 근골격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여러 계통이 있거든요. 소화 계통. 그 다음에 우리 신경 계통도 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분비 계통, 생식 계통, 그리고 뭐 임파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데 비만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신체 계통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이런 계통들이 잘 기능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환경 이것은 비만에 그리고 비만 예방에 그렇죠? 그리고 비만을 또 해소할 수 있는 처치로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너무 긴장돼, 너무 긴장돼.